지역에 향기 신도시를 유치하면서 인천의 상상수의 모든 쓰레기를 모아서 계양 광역 소각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계양 구민당은 일체의 어떠한 그 협의가 없었던 겁니다. 오로지 민주당 정부에서 했던 겁니다. 일단 이제 하나 지적한다면 계양 테크노밸리에는 소각장 계획이 없습니다. 계양 광역 소각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늘상 하는 얘기가 제2의 판교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아까 판교 테크노밸리에 1.7배의 지금 산업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에 실제 산업시설 유치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1.7배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판교는 20만 평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양 테크노밸리는 101만 평에 약 4분의 1 가까이, 22만 평이 산업단지 부분인데, 계양 테크노밸리의 실제 산업 용지 면적은 1.7배가 맞습니다. 좀 내용을 알고 말씀하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1.7배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계양 테크노밸리는 상기 신도시 중에 하나로 이 공동주택지구로도 계획되어 온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전송영길 의원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명칭을 우리 계양만 계양 테크노밸리로 했죠. 송영길 의원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명칭을 우리 계양만 계양 테크노밸리로 했죠.